오케이. 없어. 오, 필요 없어. 자, 30번입니다. 오케이. 자, 팀들이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Made up of가 동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앞에 팀으로 쓰시게 됐네. Diverse specialist. 다양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성하다죠. 구성된 팀은 are, 이게 동사입니다. Inference, for에 대한 inability, 그들의 inability, 뭐예요? inability, 무능력. 무능력 때문에 infamous다. infamous가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악명높이. 자, 같으면 notorious. notorious. 악명이 높다. 그들의 무능력인데요. 뭐하는 무능력이냐면 getting done. 이거 여기도 체크해야 되는데 done. 일이 지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지. 일이 행해지는 거니까 일을 하는 일을 끝내는 무능력이니까 일을 끝낸다는 거야? 못 끝낸다는 거야? 아, 못 끝낸다. 그걸로 악명이 없습니다. 자, 다시 전문가들이 많아. 자, 이 말이야. 자, 어떤 팀이 있는데요. 이 팀에 A, B, C 이게 다 전문가야.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이 팀이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야? 잘 못한다 이 말이야. Despite 전치사입니다. Best laid plan of the manager. 아, 매니저는 관리자죠. 관리자의 best laid. 자, 이거 laid 체크해야 됩니다. laid. 잘, 가장 잘 laid 이렇게 놓여진, 짜여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those 만든다는 거지. 자, 근데 관리자 어떤 관리자이냐면 assemble 모으는 거지. 그런 팀을 그런 팀은 어떤 팀이었어? 전문가.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런 팀은 아까 위에 나온 요 팀이죠. 전문가로 구성된 요 팀. 그런 팀을 assemble은 조직하다, 조합하다 이거야. 여기서는 결성하다, 결성. 그런 팀을 결성한 매니저의 잘 짜여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difference among members 얘가 다시 부호입니다. 차이점들이 멤버들 사이의 차이점이 frequently 빈번히 little to 이건 초래하 얘가 동사지 초래합니다. Poor communication, conflict, confusion. Poor communication이니까 서툰 의사소통과 conflict 갈등과 confusion이면 혼돈, 혼란을 초래합니다. 자, 보자. 팀을 잘 짰지 지금. 그지? 네, 매니저가 이런 팀을 잘 구성을 했어.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 B, C들이 각각 전문 분야가 달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 안 돼. 아 그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야. 잘하는 게 뭐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내려가면. 아, 멤버들은 이 좋네요. new to one another입니다. one another란 얘기는 서로야. 서로. 서로에게 new라는 게 무슨 말이지? new, 새로운. 그러니까 낯설다는 얘기야. 여기 new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strange. 서로에게 약간 낯선 그 구성원들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니까
simply 단지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합니다.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것을 원활하게 못한다 이 말이야. 각각 다른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 별개가 만나면 팀합이 안 된다. 자, 요거 절로 바꿔봅니다. 요거 자,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바꿀 때요.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해야 하는지 여기 should 원형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ow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커뮤니케이트 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they. How they. 그 다음 뭐 쓰라고? 그 다음 뭐 쓰라고? Should. Okay. Should. 그 다음에 동사가 다 쓰면 되죠. Communicate.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놈들 갖다 놓으면 그 팀이 잘 안 되더라. Some group. 어떤 그룹들은 never master this.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잘 해내지 뭐 이런 걸 잘 못한단 말이야. 자.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 this가 바로 요거 when이랑 how 요거죠. 요거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지 이런 거 마스터하지 못합니다. And then, 심지어 in groups 어떤 그룹에서는 that do 아 그걸 하는 그룹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야? 그것을 한다는 거는 네? 여기서 한다는 거는 앞에 거를 받아야 되니까 앞에 못 한다는 거는 master 못 한다며 여기서 한다는 거는 여기서 두는 the master예요. 이걸 받는 거야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하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거를 제대로 마스터하는 그 집단에 있어서조차도 프로세스 과정이 그 과정이 take time 시간이 걸립니다. 목적어지? take는 걸리다. 그리고요 slowing 분사 구문입니다. 늦춥니다. progress 진보를 toward team goal 팀의 목표로 그 전진하는 거를 속도를 늦춰요.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빈칸이네? 자, 친숙함은 뭐가 들어가야 돼? Familiarity. 친숙함은 can help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이 overcome 목적고 this obstacle 친숙함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친숙함이라는 거는 아까 얘네들이 잘 못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전문가라서 그러니까 familiarity 반대말이 91번에 뭐예요? 친숙함이 반대말이 91번에 아. 91번에 찾아보세요. 친숙하지 않은 게 반대말이 뭐예요? 친숙하지 않은 게 뭐예요? One another. One another. 친숙하지 않은 게 친숙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다는 게 어디야? U가 낯설다는 거잖아. 그럼 familiarity랑 반대 말이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낯선 거 때문에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잖아. 그럼 친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지. 그 말이야.
Once 일단은 팀 has learned 한 팀이 알게 되면 배우면 뭘? When and how to communicate on one project. 복잡한데 여기 once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1번이죠. 한 팀이 배우게 되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를 일단 배우면 이거 잘 못한다 그랬습니까? 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It can carry those skills over to the next입니다. 자, 그것은 그런 기술을 다음 단계, 다음 프로젝트로 carry over니까 넘기다, 넘기다, 이어가다. 여기서 이어갈 수가 있다. 자, 연결해 볼게. 여기 이트가 뭐예요? 이 제가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기술을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갈 수가 있대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게 누구야? 팀 아, 그렇죠. 자, 여기 팀이죠, 팀. 여기 팀이요. 자, 또 하나 물어보자. 도즈 스킬은 뭐냐? 영어로 써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 기술이 뭐야? 영어로 써라. 그렇지. 이거잖아요, 이거.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이거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한 프로젝트에서 일단 배우면 다음 프로젝트로 끌고 가시면 돼요. 익숙해지는 거죠. 내려갑니다. 빠뜨렸으면 나중에 또 봐야 돼. 아, 연구는 쇼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네요. 그렇죠.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 Many teams struggle to. 자, struggle to는 노력하다, 몸부림치다. 몸부림치다. Make use of knowledge. Make user. 이용하답니다. 이용하다. 많은 팀들이 지식을 이용하려고 몸부림친다. 어떤 지식이냐? 그랬더니, 각 개인이 bring, 가져온 거예요. 각 개인이 가져온 건데, to the task. 그 일에 가져온 지식을 이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죠. Because to make it to you. 왜냐하면 그들 구성원들이 don't know 모르기 때문에 who has what information. 여기도 문장이 왔다. 후, 누가, 의문사야. 누가, 여기서 왔던 어떤,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이 가지고 온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막 서로 노력하고 있대요. 자, 연구 결과. 여기서 여기까지. 팀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팀들이? 팀들이 뭐 하고 있다고? 네? 네? 팀들이 뭐 하고 있다고? 지식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식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까? 근데 그 팀들이 각각 개개인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어? 전문 분야가. 요 지식은 뭐냐면 요각 개인들이 가져온 거야. 개개인들이 가져온 정보야. 개인의 정보, 개인의 지식이죠.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 의사소통을 그냥 믿죠. 그러기 위해서죠. Delivering this knowledge. 자, 이러한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이거 줍니다. 발견하는 것이 동명사 줍니다.
이러한 짓을 발견하는 것이 can take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이 take 걸리다. 걸릴 수가 있다. 자, this knowledge는 뭐예요? 이런 지식. 앞에 찾아야 돼. 이런 지식이? 이런 지식이요? 여기 있잖아. 가져온 지식들이잖아. 그지? 각 개인이 가져온 지식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형과 편 준비합니다. 형과 편 준비합니다. The more frequently the same individual work together, the better organization performs. 다 치고요. 일단은 별표 영작 일단 해야 되고 영작 이렇게 됩니다. 영작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예, 해석이 뭐야? 뭐뭐? 그렇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more frequently. 다 frequently가 빈번히죠. 더 자주 똑같은 동일한 개인이 walk together. 같은 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The better organization performs. 같은 구성원들끼리 더 함께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그 조직은 일을 더 잘 하게 된다. 함께 더 빈번히 만나서 하면 할수록. 자, 앞에 거랑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게 뭐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며? 자, 뭐 하는데요? 지식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니까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 자주 만난다는 거야. 예? 자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거지. 작업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겠지.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까. 서로에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해진다.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게 된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요약한 다음. 자, 업무 중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은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잠깐. 뭐가 중요해도 familiarity, 그지? familiarity, familiarity, 이거 스펠링 이상하네. familiarity 이렇게 이상하네. 이게 익숙해야 돼요? 아까 이상했다. 그죠? 어, 그렇죠. familiarity입니다. familiarity. 오, familiarity. 친숙함이 다양한 집단 일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친숙해지면 함께 더 많이 만나서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한다 이거죠. 조직이 친숙해지면 더 일을 잘한다. 되셨나요?